안녕하세요. 멍멍이 삼촌입니다. 오늘은 꽃자 강아지 폐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앞전에 꽃자 강아지 유아랑이 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. 시골에 보면 흔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. 키우던 개를 못 키우니까 부모님이나 할머니 집에 맡겼다가 그렇게 뭐 파양을 해버리거나 방치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. 개 중에는 또뭐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. 1년에 한 번, 두번 손녀들이 올때그 할머니, 할아버지를 보러 온다기보다 강아지를 보러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래서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농사 일이 바쁘고 다른 일에 치이다 보니까 개또 운동도 시켜놔야 되니까 그냥 풀어놔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사료도 처음에는 손주들이 비싼 사료를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비싼 사료를 살 데가 없으니까 농협 가서 싼 사료를 사서 먹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뭐 그런 사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꽃자 자체가 너무 강하게 부정을 했고, 그리고 뭐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 봐도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또 욕을 막 하고, 그리고 방송에 멘탈이 깨지지 않고 하는 걸 보고는 약간은 좀 광적이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그렇게 뭐 의심을 하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, 사실은. 그랬는데 오늘 그 폐렴이 걸리지 않았다.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다.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예전에 폐렴이 걸렸었다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.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. 50초짜리 영상이거든요. 일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. 강아지가 폐렴 걸렸다. 저희 집 강아지 폐렴 걸린 적한 번도 없어요. 단한 번도요. 도대체 저희 집 강아지가 누가 폐렴이 걸렸다는 거예요? 누가요? 어머, 여러분, 뮤 폐렴이래요. 뮤, 일로 와봐. 뮤? 뮤 언제 왔어? 아구, 우리 애기 아팠어. 어우, 왜 아팠어? 우리 애기 폐렴이래. 나 슬퍼, 어떡해. 아파, 니네 형 아프다고. 여보, 뮤도 그래. 아니, 나미도 그래. 뮤, 어떡해. 우리 뮤폐렴이야. 꽃자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하고는 주제가 안 맞아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. 근데 그때도 핑계를 대다가 이제 사실을 인정했잖아요. 근데 이번 사건도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. 계속 핑계를 대다가 그 처음에 사실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폐렴 문제뿐 아니라 파양 사건이라든지 다른 문제마저도 그 의심이 들고 그런 정황들이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. 어쨌든 물적 증거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그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거,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증거가 나와버린 거고요. 앞으로도 아마 또뭐더 다른 일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눌러주세요.